그 parent랑 child가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이 copy 했는 거를 불필요하니까 그게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 카피를 하는데 이 카피를 페어런트를 나랑 똑같이 카피를 한다. 그 카피하는 이유는 텍스트 데이터, 이 텍스트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BSS 스택 세그먼트 중에서 텍스트랑 저 데이터 부분은 페어런트하고 차일드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둘 다 보잖아. 이럴 경우에도 카피를 해야 되냐? 대부분 이 차일드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에서 카피가 필요한데 이거를 예전에는 100% 이거를 그냥 다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카피를 하지 않은 주의였어. 그런데 이제 카피 온 라이트라는 게 새로 생겼어. 여기 카피 온 라이트는 유닉스가 개발되고 나서 한참 후에 한 20, 30년 후에 새로 만든 건데 카피 온 라이트는 카피를 기본적으로 공유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가 응? 요 데이터 부분과 세그먼트 부분도 다 사실은 카피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공유 부분이잖아. 공유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카피를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데이터 부분을 라이트를 할 경우가 있으면 스택도 마찬가지고 라이트를 할 경우에 대해서만 요거를 그때 그 당시에 디맨드가 있을 적에 카피를 하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카피 on write야. write가 있을 때 카피한다는 한국말이지. 그지? 그게 copy on write거든. write가 있을 때 카피하자는 뜻이야. 그러면 그 공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공유, 이 텍스처 데이터 부분은 어차피 카피를 안 하잖아. 그지? 메모리 맵을 이렇게 거울만, 거울의 각도만 조절하면 저게 카피된 거랑 똑같지. 데이터 부분과 그러니까 이 BSS 부분과 스택 부분도 기본적으로 카피를 안 해야 되는데 일단 기계적으로 다 하거든. 기계적으로 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기계적으로 했을 적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데이터 중에서 read-only 부분은 하지 말고 read-only 부분은 영원히 카피를 안 하지. write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BSS와 스택 부분이니까, write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write operation이 일어날 때 카피를 하자, 이거야. write operation이 일어나지 않는 요 영역 중에서는 카피 안 하고 놔두는 거야. 그만큼 이득이라고. 왜 이득이니? 이걸 한마디로 lazy operation이라고 그랬지? 이것도 여전히 전산에서 아주 늘릴 수 있는 lazy operation 중에 하나야. 이해했니? 복잡한 개념이다, 그치? 기본적으로 레이지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 몰아서 하는 것이다. 끝까지 미뤘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더 이상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을 적에 일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는 게 레이지 오퍼레이션이지? 라이트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카피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라이트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없이 카피를 마지막으로 한다. 는 개념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득을 본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요 텍스트 부분을 그러니까 텍스트 부분을 공유할 때 이제 해당 안 돼요. 텍스트 데이터는 카피가 라이트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 그치? 세그먼트 4개 중에서 텍스트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그치? BSS 스택인데 텍스트 데이터는 라이트가 일어나는 세그먼트가 아니다. 그치? read only 부분이야, 저쪽은. 맞지? 데이터도 마찬가지야. read only, 그러니까 상수나, 그 스트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기는 read가, read만 일어나지, write operation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텍스트와 데이터 부분은 copy on write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make sense 하니? 이해했어? copy on write는 중요한 개념이야. copy on write의 중요한 개념을 다시 말로 정리를 하자면 오디오 되니? 오케이. 저 다시 정리하자면 그 parent child process를 fork를 할 적에 parent를 copy를 한다. 근데 copy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copy를 조금밖에 안 하면 복사가 fork가 빨리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카피를 미니마이즈 할 것인가는 이슈고,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카피를 안 하고 놔뒀다가, 그지? 안 하고 놔뒀다가 그 어떤 데이터 부분에, 데이터 리드 부분은 아버지 거, 아버지 거를 그냥 리드를 하고 액세스를 하다가 라이트 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만 라이트 하는 순간에 딱 자기 것만 카피를 해서 차일드 자기 거를 갖는다고. 조금 더 이그잼플을 뭐 쉽게 들어보자. 말이 될지 잘 모르겠다. 아버지한테서 내가 장가를 가서 상속을 받지. 어? 상속을 받는데 아버지께 내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아버지 거를 돈을 쓰지 않을 때는, 어? 아버지 돈이 내 돈인데, 그 돈을 쓰지 않을 때는 뭐 아버지 금고에 들은 게 다 내 거다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리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치자. 근데 돈을 써야 될 때는 실제 아버지 금고에 돈을 열어서 그게 내 돈이 돼야 되지. 그게 라이트 오퍼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돈을 쓰기 직전에는 아버지 돈이 내 돈이다는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버지 금고가 내 금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크 과정에 그냥 카피야. 아들이 아버지 거가 다 자기 거다라고 생각하고 리드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근데 라이트 오퍼레이션이라 함이 실제로 금고 문을 열어서 돈을 끄집어내서 뭐 물건을 사야 되면 그때는 아버지도 신경 쓸 거 아니야. 아버지 자기 돈을 아들이 막 가져가서 쓰니까 그게 자기 라이트 페이지에 대해서 라이트 할 페이지에는 아들이 금고를 따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게 카피 온 라이트야. 그 다음에 메모리 맵드 파일즈는 뭐냐면 이전에 IO 맵드 IO가 있고 메모리 맵드 IO가 있었다. 예전에. 아, 너들 컴퓨터 구조 시간에 그거 배웠니? IO 맵드 IO라고 들어봤어? 메모리 맵드 IO는 들어봤니? 그 IO를 처리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IO를 처리하는데 IO를 IO로 보고 처리하는 방식이 IO 맵드 IO야. IO를 IO로 처리한다는 의미야. 응? 여기 끝났다. 카피 온 라이트 끝났으니까 지우고. 이 IO를,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 말이야. 이 IO를 프로세스가 처리하는데 이거를 IO로 처리하겠다는 게 IO 맵드 IO야. 예를 들면, 이게 옛날 방식이거든. 여기에 스피커가 하나가 있어.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서 소리가 뭔가 내려면 이 스피커가 조절을 하려면 우선 필요한 게 뭐니? 이쪽 프로세서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스피커에 소리를 내보내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제일 먼저 필요해야 되는 게 뭐니? 이 스피커 주소 알아야 되지? 또 여기 뭐 알면 여기에 소리를 가나까? 뭐 신호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주냐? 인터럽트는 뭐 일이 끝났다는 게 신호를 받아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IoT 디바이스를 어떻게 조절해? 너들 손 이거 끄덕끄덕 어떻게 하니? 이 손이라 디바이스에 어떤 신호를 주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그것도 몰라. 야, 그게 얘기가 아니야. 전산 컴퓨터, 이게 소프트웨어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가장 미니멈 방법이 뭐니? 예, 여기에 뭐가 붙었다고 봐? CPU. 두 개가 붙었어. 하나가 컨트롤 레지스터야. 어? 두 번째가 데이터 레지스터야. 이 두 개만 있으면은 두 개에다가 이 컨트롤 레지스터의 주소와 데이터 레지스터의 주소 이것만 있으면 소프트웨어는 이걸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어떻게 하니? 컨트롤 레지스터에 명령을 집어넣지. 예를 들어서 소리 에 플레이란 명령을 주고서 데이터 레지스터에 누가 요새 인기 있냐? 소녀시대. 나는 이거 소녀시대 히트곡이 뭐냐? 응? 너무 많아? 하나만 얘기해. 너무 많아서 네가 입이 소원을 말해봐야 돼.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란 데이터를 데이터 레지스터에 집어넣고 컨트롤 레지스터에 플레이를 집어넣으면 얘는 소리를 낸다고. 맞지? 이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즉 소프트웨어가 IO를 제어하는 가장 기본 원리다. 이거밖에 없다. 너들 소프트웨어쟁이지? 소프트웨어쟁이는 하드웨어를 무서워하지 마. 하드웨어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거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를 다 제어할 수 있다. 그치? 이게 무지 모든 하드웨어를 추상화한 거야. 그래서 하드웨어쟁이들은 이렇게 만들어놔. 그게 소프트웨어쟁이와 하드웨어쟁이의 약속이야. 그래서 이 컨트롤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치? 컨트롤 레지스터의 주소에다가 컨트롤 집어넣고 명령어를 집어넣고 데이터 레지스터의 주소에다가 데이터를 때려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 보드가 이 사운드로한 이 보드 속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치? 그러면 이제 뭐든 저 가능하니? 가능해, 안 해? 될 것 같지?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 어?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른팔이란 IO에다가 이 머리는 어떻게 제어를 하니? 이게 컨트롤 레지스터가 하나 있고 데이터 레지스터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데이터 레지스터에 뭐를 집어넣어? 각도를 집어넣는 거야. 위로 15도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들어라는 명령을 집어넣으면 이게 손이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IO는 모든 원리가 이렇게 간단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가 5600번지고, 그지? 0x 5600번지에 play란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니? move 0x 5600번지에 play란 명령어 play를 실어라. 이러면 이게 5600번지란 컨트롤 레지스터에 play란 명령어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또 move 데이터가 뭐니? 소원을 말해봐 를 데이터 레지스터 저 주소가 5601번지에다가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하면은 소원을 말해봐라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간다고. 이러면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 너가 해봐. 제가 스피커란 디바이스거든. 소원을 말해봐라는 명 데이터를 줬고 내가 노래해봐라고 명령을 내렸지. 그러면 얘가 적절한 작동하는 IO 디바이스면 노래가 나와야 돼. 근데 고장났거든. 원리 이해했니? 모든, 진짜 농담이 아니라 모든 IO는 이게 전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IO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개념을 알고서 프로그램을 하잖아. IO의 그 내부를 알아야 된다고. 이 주소도 알아야 되고 컨트롤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의 존재도 알아야 되지. 이 IO의 존재와 상세 내역을 알고서 이 소프트웨어, 우리 같은 소프트웨어 쟁이가 프로그램 하는 것을 IO 맵더 IO라고 그래. IO를 IO로 인식을 하는 거야. 너들 프로그래머가. 오케이? 반대는 뭐냐면, 이게 IO야. IO인데 이제 이거를 IO라고 인식을 안 해보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스피커 어디갔냐. 이 스피커가 이 메모리가 전체가 있는데, 이 메모리는 이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뭐라고 나눈다고? 무조건 4개야, 그지? 텍스트 데이터 BSS 스펙인데, 이 저 스피커가 어디에 매핑이 될 것 같아? 스피커가 뭐냐? 어? 스피커가 변수니? 베어리어블이니? 아니야? 맞아. 야, 스피커가 인티저 i하고 뭐가 달라? 인티저하고, 이게 디바이스에, 디바이스란 타입이 있다고 쳐. 스피커. 이 똑같지? 이거 스트럭트 아니야. 그지? 인티저 i나 디바이스의 스피커나 똑같지? 프로그래밍 하는 우리 너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똑같잖아. 그러면 이게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 속에 뭐가 들었어? 컨트롤 레지스터 이 스트럭처가
컨트롤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가 두 개 들었는 자료 구조라고 쳐봐. 그지? 그러면 이 자료 구조가 이 BSS 영역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레지스터가 두 개가 들었다고. 그치? 그러면은 내가 프로그래머니까 이 변수니까 이 변수에다가 막고 때려 넣을 거라고 값을. 여기 인티저 i도 있단 말이야. 변수니까, 글로벌 변수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 짤 적에 여기에 데이터를 막고 리드하고 쓰고 할 거 아니야. 똑같이 이 컨트롤 레지스터에는 플레이라고 넣고 데이터 레지스터는 소원을 말해봐라고 넣으면 이게 어디에 연결돼 있니?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이 스피커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저렇게 되면 예, 이게 저렇게 연결되는 거 누가 해? OS가 해줘. 요렇게 그러니까 스피커에 소리를 내고 싶으면 요 자료 구조로 쏘라라는 거는 어디에 있니? 매뉴얼에 있어. 어? 이게 매뉴얼에 있는 API들이거든.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아니면은 시스템 콜 이렇게 매뉴얼 찾으면 나와 있어. 그 매뉴얼 보고서 저기에 데이터를 넣고 컨트롤 집어넣으면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러면 우리는 저 하드웨어의 I/O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도 이 메모리의 값을 씀으로 해서 저게 값이 소리가 난다는 얘기지. 이게 이름하여 I/O를 메모리에다가 매핑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I/O 몇, 메모리 몇 더 I/O라고 그래. 아까랑 다르니? 아까는 뭐였어? I/O의 상세한 내역을 내가 프로그래머가 다 알아. 다 알고서 그 놈을 I/O를 제어하는 것이 I/O를 I/O로 매핑해서 처리하는 게 I/O 맵다 I/O야. 두 번째는 메모리 맵다 I/O는 I/O의 상세한 내용은 나는 전혀 몰라. 모르고 OS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다 내부 처리를 하고서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 그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야. 뭐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면 어쩌면은 I/O 맵도 I/O를 할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윈도우즈에서 뭐 모두 사다가 갖다 꽂고 프로그램 하는 건 100% 메모리 맵도 I/O야. 메모리 맵도 I/O야. 됐지? 근데 이거는 우리 OS랑 상관없는 얘기다. 다른 얘기인데 지금 얘기는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파일로 보지 말고 메모리를 마치 액세스하듯이 파일을 액세스하자는 것이 메모리 맵드 파일이야. 유닉스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니? 첫 번째가 조르몸 뒤에 가서 있으라. 고마워. 유닉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유닉스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니? 파일. 모든 I/O를 다 파일로 처리했다. 그지? 두 번째? 파이프야. 파이프가 아주 독특한 거다. 예전에 유닉스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 파이프란 개념이 없었거든. 그게 두 가지 유닉스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모든 I/O를 다 파일로 처리했다는 건데 그럼 정작 파일은 어떡하냐? 파일은 파일로 처리를 하면 돼. 어렵지 않거든. 파일에 기본적인 API가 다섯 개가 있지? 뭐니? create, open, read, write, close. 이 여섯 번째가 IO control이란 게 있어. IO CTL이란 게 있어. IO control. IO CTL, IO control이라고. 미국 애들은 IO control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한국에서는 IO control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I/O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컨트롤을 하고 싶을 적에 I/O 커트를 쓰는 API가 있긴 한데 저거는 잘 안 쓴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create, open, read, write, close. 이것만 있으면 모든 파일은 다 여러분 레벨에서는 처리가 된다. 그치?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를 이렇게 다섯 개의 API로 매핑을 시켜 놓았다. 그게, IO를 파일로 매핑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분이지. 근데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분에서는 파일을, 파일로 보면은 아무 이슈가 아닌데, 파일을 메모리로 보자. 이런 뜻이야. 어떻게 보니? 응? 어떻게 파일을 메모리로 보니? 공부하는 게 이렇게 즐겁지 않아? 응? 공부하는 게 즐거운데 알고 나면 뿌듯하니? 말 안 해? 봐봐. 메모리지? 디스크잖아. 디스크에는 파일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 긴 파일을 create, open, read, write, close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파일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지? 한 어플이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스택이 이렇게 자기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 파일을 처리하려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직접 이 파일이 몇 개 어디를 읽어서 이렇게 가져오고 뭐 야단쳐야 되거든. 이러려면 이 프로그램이 무척 복잡해져.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일을 읽어달라고 하면은 파일 시스템이 이게 커널이야. 커널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얘가 이렇게 와서 처리해주고 읽어준다고. 어? 그게 기본인데 메모리 맵드 파일은 이게 파일이 이게 블록이거든. 그지? 파일은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넘버 오브 블록스인데 이 파일 블록과 요것들의 프레임을 매핑을 시켜서 정비례로, 예를 들면 요거 하나에 저거 네 개로 매핑을 한다든가 해서 마치 파일을 읽는 것이 메모리를 읽으면 이 파일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읽힌다는 얘기야. 에? 그게, 메모리 맵드 파일이야. 그게 어떻게 되니? 지난주에 기억나? 버추얼 페이징이라는 거 했지. 여기에서 CPU가 이렇게 메모리를 마구마구 레퍼런스하고 읽지. 읽으면은 페이지 폴트가 날 때도 있고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 폴트가 안 났다. 그지? 그 과정이 여기에 페이저란 놈이 있어서 이게 프로세스트다. 그지? 페이저가 있어서 이놈이 끊임없이 이쪽 프로세스는, 이쪽에서는 메모리에 모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메모리만 액세스한다. 파일을 액세스 하지 않는다고. 근데 정작, 있는 것도, 있는 페이지도 있고, 없는 페이지도 있는데, 없는 페이지인 경우에 자기가 잠깐 기다려봐. 라고 하고, 이 프로세스를 슬립시키고, 페이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갖다 놓고, 여기 페이지 있어. 이렇게 말해주잖아. 그 얘기가, 마치 모든 여기에 있는 긴 파일이, 맨 메모리에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얘 입장에서는. 이해돼? 요게 이해돼야 돼. 그래서 모든 파일이 메모리에 매핑되어 있는 것처럼 얘 입장에서는 느껴진다는 뜻이 저 얘기다. 메모리 맵드 파일이라고. 이 말 이해했냐? 요즘 제일 뒤에 코너에 에어컨 앞에야. 노. 내 말 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이해했어? 내 말을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못 들었니? 응? 너 들었어? 응? 집중해. 나 목 아픈데도 열심히 한다, 지금. 막. 너 들었어? 너 들은 대로 말해봐. 자, 너 이름 뭐냐? 경훈이가 얘기한다, 들어봐.
뭐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보자. 에, 나 혼자 강의하는 거 아니야. 너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야, 나. 연락이 아, 해봐. 필요한 프로세스 도와주기 아닌가가 있을 때 필요한 파일 조각이 안 올라왔을 때 어. 맞아 계속해 프로세스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시키고 회의는 하드웨어에서 필요한 그 프로세스 조각을 위에 올려가지고 메모리는 항상 필요한 그 프로세스 조각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알아들었니? 어? 몰라. 한 번 더 방송해봐. 잘 설명해봐. 얘가 알아듣게 이 둘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야. 잘 들어. 잘 들어. 지금 이 둘이가 얘가 이제 실제 인물이 아니야. 지금 못 알아들은 친구가 같이 집중해서 경훈이가 설명하면 나보다 더 잘 설명해줘. 자, 다시 해봐. 지금 하려는 기능은 메모리에 항상 필요한 프로세스 조각이 올라와 있다는 거를 그 기능을 프로세스 조각이나 아니면 다른 긴 파일 만약 블루드워 같으면 16기가가 다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는 거를 프로세스 입장에서 내지는 CPU 입장에서 느끼고 싶은 거야. 디스크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왼쪽 쪽에는 CPU 쪽에서는 그게 핵심이라고. 그거 이해 못하면 꽝이야. 계속해. 기능을 수행하는 게 스케줄러와 페이저가 같이 일해서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CPU는 항상 메모리에 접근을 하는데 메모리에 접근했을 때 필요한 그 파일 조각이 없으면은 스케줄러는 그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시키고 그때 페이저는 필요한 파일 조각을 디스크에서 가져와가지고 메모리에 로딩해놓고 CPU 다시 그 프로세스 띄워가지고 CPU는 항상 필요한 프로세스 조각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개념적으로 경험이 맞다 지금 그지? 너 이해했니? 해봐 CPU가 더, 야야. 지금 정우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잘해야 돼. 네가 밸류 애드를 해서, 어? 더 친구들이 더 잘 알아듣게 해봐. CPU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때, 메모리에 접지되는 원리랑 페이징의 원리처럼 이렇게 부분 조금씩 메모리 위에 올라와 있는데, CPU가 프로세스를 실행하다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 페이징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 그때 프로세스를 일시적으로 슬레이브 시키고 하드에서 스케줄러가 그 필요한 조각을 찾아서 다시 메모리 페이저가 스케줄러가 아니고 그렇지 하드에서 그 적절한 페이지를 찾아서 다시 메모리에 올려주고 그때 슬레이브를 풀어서 CPU가 프로세스를 쭉 실행시킨다는 그렇게 되면은 목적이 뭔데? CPU가 프로세스를 CPU가 잠깐만 CPU는 잊어버리고 저쪽 프로세스가 CPU는 프로세스 밑에 그냥 깔려서 도놈놈이야 프로세스가 끊기지 않고 자기가 한 프로그램을 쭉 실행한다고 끊겼잖아 돌다가 슬립하다가 웨이크업했다가 슬립하다가 웨이크업했다가 끊기지 끊기지 않게 하는 게 목적 아니야 목적이 뭐니? 목적이 뭐니? 지금 이 얘기에서 목적이 뭐니? 경훈아 목적이 뭐니? 뭘 하려고 이렇게 했어? 끊기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는 틀렸어 아니지? 뭐니? 너 이름 뭐지? 세호구가 말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원래 CPU가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직접 접근하기는 느리기 때문에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고, 근데 그 메모리는 그 용량의 그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상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저게 세우가 100점이야.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디스크의 존재를 모르고 싶어. 응?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메모리 속에 메모리가 용량이 1기가밖에 안 되지만 이게 마치 32기가처럼 대용량 메모리인 것처럼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프로그래머가 여러분들 같은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굉장히 쉽게 프로그램 짠다 이거야. 그게 바람이라고. 아니고서 프로그래머가 저렇게 버추얼 페이징을 안 해주면 너들이 직접 그 디스크를 찾고 디스크에 락을 찾고 가져오는 거를 프로그램을 너들이 짜야 된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못 짤 거 아니야, 짜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길어질 거, 프로그램도 길어질 거고, 그지? 그걸 안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OS가 마치 모든 긴 그 디스크 파일을 맨메모리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너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짤 적에 되게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OS는 프로그래머를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야. 말 되지? 알았니? 너 세호한테 고맙다고 저래. 세호야 고마워 그래. 크게 고함 질러. 마, 남자가 확실히 배웠으면 감사를 표시해야지 말로라도. 네, 고마워요. 말로 하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다 줘라. 한 번 더 배우면. 아니야, 농담이야. 정확히 알자고, 응? 됐지? 이제 다 지나간다. 지금 진도가 늦어서. 다 지나가도 되지? 이 그림 봐봐. 자, 끝.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는 이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핵심 목적이 뭐니? 메인 메모리는 사이즈가 작아요. 여전히 뭐에 비해서 작으냐면 우리가 돌리고 싶은 프로그램의 사이즈에 비해서 메인 메모리가 작고 또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메인 메모리는 턱없이 사이즈가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인 메모리에 큰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고 싶어. 그게 여러분들의 유저들의 바람이란 말이야. 그치? 돈이 없어서 메인 메모리에 1기가밖에 안 꽂아놓고 16기가짜리 블루드월을 100개를 돌리고 싶은 게 너들의 욕심이야. 야, 그럼 어떡할래? 돌려줘야지. 돌려주는 방법이 뭐니? 방법이 뭐니? 디스크에서 뺐다 디스크에서 뭘 뺐다 꼈다 해? 현재 구글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렇지. 더 크게 말해. 맞아. 크게 말해. 물리 메모리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페이지를 디스크에 저장하고 사용될. 넌 목소리 그거밖에 안 되냐? 더 크게. 디스크. 더 크게. 평생 말을 안 해봐서 그래. 최대한 크게. 물리 메모리에 있는. 더 크게. 이 볼륨이야. 물리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를. 그렇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디스크에다 저장해놓고 다시 디스크에서 사용될 수 있는 페이지로 계속. 이제 발표할 때는 너를 찍어줘. 다시 말해봐. 어디 갔어? 이거를 돌리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얘를 돌려야지. 해봐. 물리메모리의 페이지 크기가 부족해서 꽉 차있으면 이제 나를 봐. 이제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 있구나. 페이지를 디스크에다 저장해놓고 사용될 페이지를 불러 실행시키면 질문이 뭐였어? 네? 네. 목적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메인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프로세스를 잔뜩 많이 집어넣고 싶은 거지. 그래서 메인 메모리는 항상 부족하다.
부족한 이유는 페이지가 CPU 쪽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 쪽에서 필요로 하는 페이지를 끊임없이 메모리에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 그지? 갖다 놓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를 크게 보이게 하는 일루전이야. 환상이라고. 그 환상을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은 필요한 페이지를 끊임없이 메모리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필요 없는 페이지를 밖에 쫓아낸다는 말을 동반하고 있지. 누구를 쫓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저기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에서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야. 누구 쫓아내니? 누구를? 세호가 이제 입혔어. 누구를 쫓아낸다고? 가장 다시 올라오기 힘들 것 같은. 가장 다시 올라오기 힘들 것 같은 페이지. 맞다. 어떻게 알아? 알아. 걔를 알아 몰라? 넌 맨날 늦게 오냐? 내 제일 앞에 앉아. 저기 내 코 밑에 앉아. 보리다. 어떻게 알아? 가장 늦게 다시 쓰지 않을 것 같은 페이지를 쫓아내야지. 이해되니? 가장 앞으로 말이야. 앞으로 다시 CPU가 찾지, 프로세스가 찾지 않을 것 같은 페이지를 쫓아내면 걔가 쫓겨나갈 이유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 이 중에서 평생 고생할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 저리 가서 도 닦아야지. 그지? 페이지 중에서 앞, 미래에, 지금 시점 이후에 미래에 가장 프로세스가 레퍼런스 해주지 않을 것 같은 페이지를 어떻게 아냐? 그게 핵심이야. 답은 뭐니? 모른다야. 미래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하느님만 알지. 하느님은 세상에 없으니까 모른다야, 답이.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카운터를 붙이는 거야. 각 페이지마다 레퍼런스를 몇 번 했다는 카운터를 붙여. 카운터를 붙이면은 어떤 페이지는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서 10번 액세스 될 수도 있고, 어떤 페이지는 10,000번 액세스 될 수도 있지. 10,000번 액세스 되는 페이지는 10번 액세스 되는 페이지보다 그래도 앞으로 더 자주 레퍼런스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프로그램 중에서 핵심 코어 루프는 자주 액세스 되잖아. 예를 들어서 메인 같은 거. 그치? 또 프린트F 같은 거. 프린트F는 스캔F보다 자주 액세스 되잖아. 그러니까 프린트F가 들어있는 페이지와 스캔F가 들어있는 페이지 중에 누가 쫓아내야 돼? 스캔F 있는 페이지를 쫓아내는 게 낫다는 얘기야.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페이지마다 카운터를 붙여놓으면, 그지? 자주 액세스 되는 페이지는 과거에 자주 액세스 됐던 페이지는 미래도 액세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여러 개 있어. 이론적으로 그게 여기에 쭉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더티 비트란 게 뭐냐면 only modified pages are written to disk잖아. 더티 비트는 한 비트가 있어서 페이지에 값이 write가 됐으면 그 write 된 페이지는 하드디스크에 다시 write back을 해야 되고, 메모리에 올라와서 write가 되지 않고 read 된 페이지는 쫓아낼 필요도 없지. 그냥 날려버리면 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적혀있으니까 읽어봐. 이거는 뭐 개념적인 설명인데 모를 턱이 없다. 자, 봐봐. 로지컬 메모리 for user 1이 이렇게 있고 2가 있는데, 얘는 2가 A, B, D, E 페이지가 필요하고, 얘는 H, M, J, M이 필요하다고. 근데 여기 메인 메모리에 D, H 뭐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우선 디스크에 B, M이 있고, 응? 우선 얘가 D가 왜 2에 있고 H가 왜 3에 있어? M이 4에 있고 J가 5에 있고 왜 이래? 맞아. 그게 답이다. 그지? 원래 이 페이지들은 여기 있었지. 디스크에 있었는데 D 페이지가 원래 디스크에 있다가 2번에 올라간 이유가 뭐니?
그 당시에 D가 어디 있어? 얘가 유저2가 이 순간에 D를 찾았을 적에 얘가 2번 페이지가 뒤에 있어서 로드가 이 D 페이지를 여기에 집어넣어놓고 MMU를 2번에 이렇게 D를 넣어놓고 이렇게 매핑을 해놨단 얘기야. 그래서 D 페이지가 여기 들어간 거고 H 페이지도 마찬가지야. H 페이지도 원래 여기 있다가 H 페이지가 필요한 순간이 어디였어? 여기였지. 여기에서 H 페이지를 찾으니까 로드가 요 순간에 맵맵을 뒤져보니까 H가 비었거든.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놓고 얘를 3번을 여기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액세스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건 여러 번 얘기했다, 그지? 이렇게 로더가 한번 메인 메모리 로딩을 하고 MMU를 세팅하는 것이 순서야. 그러고 나서 얘가 액세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니? 이쪽 프로세스가 뭐를 찾는다. 이게 1번이야. 누구를 찾으면 디스크에서 그 페이지를 찾는다가 2번이고 세 번째가 로더가 이 빈 페이지를 찾아서 그놈을 로딩을 한다는 게 세 번째야. 그리고 네 번째가 그거를 MMU 페이지에 세팅을 한다는 게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고, 그러면은 이제 찾은 거가 찾고 없으면 슬립하다가 이제 다 채워놓으면 이때 웨이크업 하는 거라고. 웨이크업 해서 MMU를 액세스하면 그 페이지가, 지가 원하는 페이지가 여기 들어있지. 그때부터 마구 액세스하는 거야. 그게 버추얼 페이지가 돌아가는 작동하는 원리거든. 그러면 알면 돼. 그래서 Basic Page Replacement Algorithm은 Find the location of the desired page on disk. 디스크에 있는 내가 desired page, 원하는 페이지의 location, 그러니까 디스크 내의 위치를 알아. 파일의 그 위치를 알아야 되고, 둘째, Find the free frame, 맨 메모리의 빈자리를 찾아야 되지. Free frame은 맨 메모리의 빈자리고, if there is a free frame, 메인 메모리에 빈 자리가 있으면 use it, 그 놈을 쓰고, if there is no free frame, 메인 메모리에 빈 자리가 없으면 문제지. 무슨 문제니? 지금 여기서 찾은 페이지를, desired 페이지를 메인 메모리에 불러들여야 되는데 메인 메모리에 빈 자리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누군가 쫓아내야 되지. 쫓아내고 빈 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때 누구를 쫓아낼 것인가 하는 걸 victim 페이지라고 한다. 여기 자리가 꽉 찼어. 밖에 복도에 학생이 자꾸 들어오고 싶어 해. 내가 누구를 쏴야 되니? victim, 이거 뭐라고 그래? 희생자를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총으로 누구를 쏴야 돼? 좋은 사람. 그치? 똑같다고. 얘도 victim, 여기 victim 프레임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에 필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read the desired page into the newly free frame. 새로 이 victim 페이지를 찾아서 쫓아낸 다음에 새 프레임을 채우고 update the page and frame table.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MMU지. MMU를 업데이트하고 restart the process 하면 프로세스가 다시 돌아간다. 그 얘기가 이 얘기야.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처음에 1번이 어딨냐? 이거는 0번이 있어야 된다, 그지? 이 0번이 있어서 어떤 페이지가, 프로세스가 이 페이지를 레퍼런스 했을 적에 그 빈 프레임이 없어서 이 놈을 빅팀 페이지로 해서 이 놈을 쫓아냈다고. 쫓아내고 그 페이지가 여기 들어오고 업데이트 했지? 뭐냐, 이거? 들어오고 이게 얘가 먼저 들어오고 이거 업데이트 해야지. 이 숫자 틀렸다, 그지? 그지? 얘가 이리 들어오고, 얘가 이리, 여기 업데이트하고, 리스타트 해야 돼. 2번, 3번 뒤집어. 틀렸다. 자.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에서 새로운 용어 하나가 나왔다. 이게 뭐냐면, 1, 2, 3, 4, 1, 2, 5, 1, 2, 이거를 페이지 번호야.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 페이지들을 읽어내는 순서를 이름하여 reference page라고 한다. reference string이라고 한다. 이거 뭐 그냥 임의의 숫자야. 어떤 프로세스가 페이지 1을 읽고 2를 읽고 3을 읽고 4를 읽고 1, 2, 5를 읽고 왜 이렇게 읽어?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프로그램 이렇게 짜놨어. 그래서 이렇게 읽어. 됐지? 아무런 의미 없다. 그냥 이렇게 어떤 페이지를 읽어내는 순서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한다. 요것만 알면 돼.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적에 이제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그래프 봐봐. 이게 넘버 오브 프레임이야. 이게 넘버 오브 페이지 폴트야. 이 그림이 역비례하는 관계지, 그지? 무슨 뜻인 거 아니? 한 프로세스한테 내지나 한 메인 메모리에 넘버 오브 프레임이 많으면 메인 메모리가 되게 많으면 페이지 폴트가 작게 일어나지. 메인 메모리가 작으면 넘버 오브 프레임이 작잖아. 작으면 페이지 폴트가 많이 일어나지. 오직 그것만 나타내는 그림이야. 그래서 이게 이 그래프가 역비례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만 이해해. 나머지는 의미 없다. 됐지? 따라오고 있냐? 빨라? 안 빨라. 그래서 아까 그 레퍼런스 스트링 기억하지? 거기에서 레퍼런스 스트링이 이렇게 나왔다고. 의미 없는 숫자다 이거는. 그냥 프로세스가 이렇게 페이지를 액세스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했을 적에 메인 메모리에 프레임이 3개밖에 없다고 쳐. 3개 1, 2 있으면 처음에 1 들어오지? 2 들어오지? 3 들어오지? 그 다음 4가 들어오잖아. 들어올 자리 없지? 누굴 쫓아내? 누군가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에서는 first in, first out이야. 먼저 들어왔던 놈을 쫓아내자 라고 정해놓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 얘 먼저 들어왔지? 얘를 아웃시키는 거야. 1을 아웃시키고 4가 들어온다고. 4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1이지? 되게 재수 없지? 금방 쫓아냈는데 또 1이 액세스된 거야. 그럼 누가를 쫓아내?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놈이 얘잖아. 그래서 얘를 쫓아내고 1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2야. 또 재수 없지? 금방 쫓아냈는데 또 2가 레퍼런스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놈이 3이잖아. 3을 쫓아내고 1을 불러들였다고. 따라오고 있니? 그 다음에 누구니? 5지? 5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됐어? 얘지? 이 4를 쫓아내고 5를 집어넣었다고. 그지? 그 다음에 1이잖아. 1이면 그 다음에 얘가 오래됐잖아. 맞나? 1 여기 있네. 1이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안 일어났다. 그지? 안 일어나고 2지. 2가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이제 럭키한 케이스야. 그 다음 3이라고. 3이 없지? 없으면 그 다음에 얘가 오래됐잖아. 얘 쫓아내고 3을 집어넣었다고. 그 다음에 4를 액세스하는데 4가 없지. 그럼 얘 쫓아내고 4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5니까 5가 없으니까 얘 쫓아내고 5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토탈 넘버 오브 페이지 폴트가 9 타임이란 말이야. 9번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어. 이해했니? 성범이. 따라오지? 문제 없다 그지? 프레임이 4개 있을 때 숨기게 해볼래? 나와서 포인트 하면서 나처럼 해봐. 내가 좀 쉽게. 프레임이 4개 있을 때 1, 2, 3, 4 비어있는 곳에 순서를 해놓고 오고. 오, 굿. 그때 페이지 폴트가 한 번씩 일어나니? 일어나. 왜? 올라오는 것도 폴트. 최초에 올라올 때도 폴트가 일어나. 없으니까. 없어서 불러들이면 무조건 폴트야. 아니, 최초에 1, 2, 3, 4 들어올 때도 페이지 폴트다. 없었으니까. 오직 프로세스가 레퍼런스 했는데 그 놈이 있을 때만 폴트 아니야. 그래서 폴트 벌써 4번 일어났다고. 1, 2, 3, 4가 비어있는 곳에 패러들 들어오면서 페이지 폴트가 4번이 나고, 그 다음에 1, 2가 들어왔는데 이미 1, 2가 있으니까 얘네들 써요. 그다음에 승진 100% 이해했다. 계속해봐. 그 다음에 5가 들어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 들어온 게 1이잖아요. 또 1을 뭐라고 그러지? 버리고 5를 넣어요.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1을 리플레이스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1이 들어왔는데 문이 없게도 다음으로 1단으로 왔던 2 대신에 1을 넣고 문이 없게도 2를 넣고 3 넣고 그 다음에 4를 넣고 다시 5를 넣게 되는 아주 안 좋은
뒤에가 중요한데 뒤에는 막 지나간다. 뒤에 지나가지 말고 해봐. 2를 더하는 1을 그 다음에 1을 더해야 되는데 여기도 1 다음에 왔던 게 바로 다음에 왔던 걸 빼야 되는데 그게 2예요. 2 대신에 1을 넣고 2가 와야 되는데 2 다음에 왔던 3 대신에 바로 다음에 3 대신에 2를 넣고 그 다음에 3을 넣어야 되는데 2 다음에 왔던 3 대신에 3을 넣고 그 다음에 4가 와야 되는데 3 다음에 승기야. 승기야. 나 이거 깨끗이 너를 위해서 지워줄 테니까, 응? 여기에 네가 하느님이야? 하느님이야? 응? 예. 페이지 폴트를 최소화해봐. 최소화요? 하느님이란 뜻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뜻이다, 그지? 저거를 레퍼런스 스트링을 보고 네가 페이지 폴트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너들 좀 도와줘봐. 숫자를 불러줘야 된다. 시작. 일단 네 번 페이지 폴트 일어났다, 그지? 그 다음. 두 개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안 쓰는 게 1, 2, 3은 뒤에도 나오잖아요. 또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굿. 4 대신에 그냥 5를 넣어요. 한 다섯 번 또 그 다음에 다시 1, 2, 3 쓰고 4가 없잖아요. 4가 없으니까 4를 넣어야 되는데 너 아까 잘못 바꾸고 치기 한 거 아니야? 4 쓰이는데 왜 빼서 쫓아냈어? 1, 2, 3, 4 1, 2, 5 1, 2, 3 그 다음에 1, 3 대신 아무거나 4로 넣고 마지막 동의하니? 이게 최적이야? 아닌 것 같아? 누가 아니다는 사람 나와서 해봐. 페이지 폴트가 승기는 지금 6번 이렇게 했다, 그지? 6번보다 더 작게 페이지 폴트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1, 3, 4, 1, 2, 3, 4, 1, 2, 5. 와봐, 해봐. 인디언즈. 해봐. 6번보다 줄이는 게 5번으로 줄일 수 있으면 해봐. 네, 5번보다요? 지금 6번 페이지 홀트가 일어났잖아. 예, 5번. 5번으로 해봐. 그럼 네가 이기는 거야? 저 잘 보는데요. 1, 2, 3, 4. 1, 2, 3, 4. 이거는 한번 페이지 폴트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 1, 2, 3, 4 있으면, 다시 이게 들어가도, 폴트가 아니라고 리플레이스먼트 되니까, 1, 2, 3, 4, 1, 2, 3, 4. 저 위에 스트링은 네가 만지면 안 된다. 예? 위에 레퍼런스 스트링은. 아, 순서는 없으면 안 되나? 안 되지. 저거는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순서야. 아, 중요한 거 찾았다. 저거 위에, 저거는 문제야. 저거는 바꾸면 안 돼. 맞지, 그지?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순서기 때문에 저거는 고정되어 있고, 저런 주어진 조건에서 페이지 폴트를 리플레이스를 잘해서, 리플레이스를 잘해서 페이지 폴트를 줄이는 게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맞나? 그러면은 지금 6번보다 더 못 줄일 것 같아? 네. 방법 있어? 해봐. 어머, 다른 방식으로 바꿔도 6번보다 더 줄진 않아? 6번. 1, 2를 고정시키고, 3만 계속 바꿔치면은. 똑같잖아. 방법은 다르지만, 하여튼, 페이지 폴트를 6번보다 더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옵티멈이야. 그러니까, 미래까지 내다봐도, 그지? 지금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레퍼런스가 되는 걸 전부 다 손에 패를 다 쥐고 있다고 쥐고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 리플레이스를 해도 이거는 6번보다 더 줄이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페이지 하나 줄여볼까? 페이지를 줄여봐. 페이지가 프레임이 3개밖에 없다고 쳐봐. 이 상태에서 몇 번이 최적이야? 누가 해볼래?
세우 해볼래? 우리 이제 제일 대장 한번 해봐라. 우리 집에서 이 집에서 지금 네가 제일 높다며. 근데 야야 작년에 대표 부대표는 나를 문지방이 딸도록 찾아왔어. 예. 근데 너들은 왜 안 찾아오냐? 근데 되게 자주 찾아오는데 안 돼. 바꿨어 이제? 아 원래 부대표. 누가 부대표냐? 누구? 아 네가 대표냐? 아니 너들 왜 안 찾아오냐? 되게 자주 갔는데 안 계셔가지고. 야 전화하고 와야지. 뭐 랜덤하게 찾아오니까 못 만나지. 작년에 왜 찾아온지 알아? 맨날 찾아와서 돈 달래.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 잘하는 애들이야. 아, 교수님 이렇게 했지. 우리가 뭘 하려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돈을 만들까요? 그 작년에 그 대표 여학생 뚱뚱한 여학생 그 이름 뭐냐? 혜진이. 아, 그놈 성격이 아주 털털해. 그러니까 샌들 끌고 기숙사 가는데 그래도 기획 체상은 높거든. 학교에서 세 번째 서열이야. 내 방에 그냥 문 두드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샌들 신고 들어왔어. 기숙사에서 금방 자고 내려온 듯한 차례인데 아 교수님 고민이 있대. 뭐냐 했더니 뭐뭐를 하는데 돈이 뭐 3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 근데 아들아 맨날 돈 달라고 그런다. 혜진이한테 그 노하우를 좀 배워봐. 대표는 그래야 돼. 응? 가. 네가 해봐. 야, 우리는 대장을 따르는 사람이야. 똑똑한 리더이기를 바래. 해봐. 나가서 해봐, 인마. 봐, 딱 저 차림이야. 샌들이지? 너 기숙사 살아? 야, 딴 걸 따라하지 기침을 따라하냐? 레퍼런스 스트링을 주어진 거다? 저건 못 바꾸는 거다? 어. 저걸 보고 해야 돼. 레퍼런스 대표야, 레퍼런스 스트링을 보고 해야 돼. 저 전체를 보고 네가 프레임이 세 개밖에 없을 적에 숫자를 어떻게 넣으면 페이지 폴트가 제일 작게 일어나냐고. 어떤 페이지를 잘 바꿔치기 해서 페이지 폴트를 줄이냐가 관건이라고. 해봐. 자기 공책 해봐. 요새 계속 결석하는 애가 누구냐? 출석 안 부르고 찾아내야 되는데. 응? 일단 숫자 해봐. 채워봐. 1, 2, 3 넣고 그 다음 4를 대표야. 예. 4를 1자리에 집어넣는 게 가장 폴트가 작을 것 같냐? 그게 관건이라니까. 3자리에 넣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지금 너 폴트 네 번째다 그지? 오케이 계속해. 그 다음에 또 1 들어왔지? 2 됐지? 5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누가 제일 레퍼런스가 안 될 것 같아? 그 자리야? 4자리야? 5를 어디에 집어넣을 거니? 오케이. 너 5번이다, 그지?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3을 또 어느 자리에 넣을래? 뭐, 그거는, 그래. 그럼 몇 번이니? 총 몇 번이었어? 7번이야? 어, 이게 옵티멀이야. 해보니까 이해되니? 아, 대표 됐다. 너 알았지? 뭘 알았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새로운 페이지를 집어넣는데 누구를 뺄지를 고민을 하는 게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의 핵심이야. 잘못 빼면 뺀 그 페이지를 또 레퍼런스 하니까 손해를 본데 이게 너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란 말이오. 오케이? 이걸 시간을 들여서 해봤더니 알았다. 자, 나머지 알고리즘 많이 나온다. 이거 우리 시간 들여서 하지 말자. Before replacement 했을 때 이렇고 빌라디의 아노말리라는 게 이런 뜻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지 폴트가 이게 메모리가 실제 프로그램 그 스트링이 넓은데 레퍼런스 스트링 저게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데 주어진 페이지 프레임이 너무 작으면 페이지 폴트가 짜증스럽게 자주 일어나거든. 그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페이지 프레임을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할당을 해야지 페이지 폴트가 과도하게 안 일어나요. 과도하게 일어나는 걸 스래싱이라고 그래. 방금 봤듯이 이거 하나 더 줄이면 쫓아낸 놈이 그 다음 또 레퍼런스하고 쫓아내면 또 레퍼런스하고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발생해. 그거를 스래싱이라고 그런다. 근데 빌라디 알고리즘은 이게 적절한 포인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넘버 오브 페이지 프레임이 5만큼 줬더니 그지 페이지 이고 요 칸이 5개라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두 개를 더 줬더니 페이지 폴트가 쏘리 넘버 오브 페이지 폴트 맞다 페이지 폴트가 이게 한 5번 일어났어. 근데 페이지가 하나를 줬더니 12번이나 일어났다고. 요게 한 칸밖에 없으면 또 하나만 있으면 페이지 폴트가 12번 일어났고 페이지가 두 개를 줘도 12번 일어났어. 그런 의미다. 그지? 페이지가 두 개를 줬더니 12번 일어났어. 페이지를 세 개를 줬더니 페이지 폴트가 세 개를 줬더니 9번 일어났다고. 그런 의미다. 그지? 근데 재밌어. 이 페이지를 하나를 더 줬어. 네 개를 줬더니 이게 또 10번 일어났어. 근데 페이지를 5개를 줬더니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줬더니 페이지 폴트가 확 줄었어. 몇 번? 5번으로 줄었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페이지를 5개보다 더 많이 6개 7개까지 줘도 페이지 폴트가 더 일어나지 않더라. 페이지 폴트를 더 이상 줄이지 못하더라는 게 빌라디의 아노말리야. 응? 너들 배고플 때 밥을 한 그릇 먹이면은 배부르지? 두 그릇 먹이면은 해피하지? 세 그릇 먹이면은 뱉어져 죽지? 그러니까 적절히 먹여야 된다고, 메모리도. 응? 그게 빌라디의 아노말리라는 뜻이고, 응? 과도하게 프레임을 더 많이 공급해준다고 해서 페이지 폴트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더라. 이게 빌라디의 아노말리야. 옵티멀, 아까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해봤다, 그지? 그게 옵티멀이고, 옵티멀의 핵심은 뭐니? 옵티멀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미래를 내다봐야 돼. 그지? 레퍼런스 스트링을 지금 액세스 하는 포인트에서 미래를 내다보면 그 미래에 뭐가 나올지 알아서 페이지 리플레이스를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옵티멀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미래를 못 내다본다. 그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멀을 왜 만드니? 이유가 뭐니? 빨라서. 효율적으로. 어? 빨라서. 아니야. 뭐라고? 대충. 어? 대충. 아니야. 옵티멀 알고리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치? 근데 왜 만들어? 그렇지. 비교해 보려고. 저게 답이다. 이전에도 하나 있었지? 옵티멀은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그 현실적인 알고리즘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옵티멀을 한다. 됐고, LRU, 이거는 굉장히 이게 현실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 이건 누가 해보자. 우리 부대표야? 저 부대표가 누가 부대표냐? 네가 부대표냐? 그럼 너 했으니까 저 여학생이 우리 대표지.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내가 안 가르쳐줬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와서 헤매는 거 오케이. 한번 해보면서 LRU는 내가 가르쳐줄게. 가장 최근에 레퍼런스가 덜 됐던 걸 바꿔치기 하면 된다. 해봐. 나가서 해봐. 책 가져가면 돼요? 아니 그냥 해봐. 내가 가르쳐줄게. 칠판에 저 칸을 네 개를 그려봐. 똑같이 1, 2, 3, 4가 들어오지, 그지? 1, 2, 3, 4가 들어오는데, 이제 리스트, 리센틀리 유저다. 저게 우리말이 참 어렵다. 리스트니까 가장, 리센틀리는 최근이거든? 가장 덜 최근에. 말이 맞아?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야? 한국말로 바꿔봐, 저거. 가장 덜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를 바꿔치기 하라고. 그 다음, 어? 저거 우리말로 번역해봐. 저거 리스트 리센틀리를 어떻게 번역하면 되니? 최근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거구나. 해봐.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이 들어오지. 1이 있으니까 문제 없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폴트라고 본다. 문제 없는 거야. 그냥 지나가. 2번이 또 들어오지. 그 다음에 5번이 들어오지. 그렇지, 안 바꿨어. 그냥 1이,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1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 표시도 하지 말아야 돼. 표시하지 말고. 그치? 또 2번이 들어오니까 2번도 있지, 지금. 그러니까 표시도 하지 말아야 돼. 문제 없고, 그치? 그 다음, 5가 들어오잖아. 그게 least recently냐? 가장 오래 레퍼런스 된 거니, 그게? 1이 금방 했잖아. 4 다음에 1을 네가 최근에 했잖아. 안 바뀌어도 그런 레퍼런스가 했다고. 최근에 recently used 잖아. 사용을 했다고, 네가 그 페이지를. 알았지? 사용을 방금 했다고, 1은. 그지?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5번 직전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한 페이지가 누구니? 2번이지. 너 이름 뭐지? 민주. 민지야. 5번이 지금 문제지. 5번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를 쫓아낼 것인가의 문제지. 그러면은 5번 직전에 가장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가 누구니? 5번, 2번이지, 그지? 맞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용된 페이지가 누구니? 1이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용된 거는 누구니? 그래. 그 다음 최근에 이용된 거는 누구니? 그 다음 최근에 이용된 거는? 없지. 네가 손가락 짚은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이용되지 않은 게 누구니? 그렇지. 그 놈을 바꾸라고. 그게 5번, 걔를 쫓아내고 5번으로 바꾸는 게 LRU야. 그 다음 또 해보자. 그 다음 1이지? 1번에 있니? 1번이 지금 프로세스가 레퍼런스를 하는데 페이지에 들어와 있니? 문제 없지? 2는? 없고. 3은? 없지. 5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3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누군가 쫓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제 4가 들어와야 될 타이밍에서 가장 오래전에 이용된 놈이 누구니?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3이 들어와야 된다, 그지? 3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오래전에 이용된 게 4지. 그러면 그 놈을 바꿔치기라고. 그지? 그 다음에 또 5가 들어와야 되잖아. 5는 있어? 아, 4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없이 3이 들어올 때 4를 쫓아냈잖아. 근데 4가 들어오니까 또 누군가가 쫓아내야 되지? 누굴 쫓아내니? 걔가 가장 오래됐어? 오케이. 그 다음.
뭐가 또 들어야 되지? 뭐가 들어올 타이밍에 가장 예전에 레퍼런스 된 게 누구니? 그거 바꿔치기 해. 그러면 페이지 볼트가 몇 번 일어났어? 한 번, 처음에 네 번 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인가? 여덟 번 일어났다고. 이해했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네 혼자 힘으로 해봐. 잘 봐. 페랄리오가 이해하기 힘들면, 다시 우리 지금 뭐라고? 이름이? 민지. 민지가 할 때 잘 봐. 잘 봐. 설명하면서 혼자 하면 안 돼. 친구들한테 설명하면서 하라고. 민지야, 거기 설명이 틀렸다. 뭐가 틀렸니? 페이지 레퍼런스가 1, 2, 3, 4 후에 첫 번째 1이 나올 적에 1번 페이지를 다시 액세스 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있는 페이지를 레퍼런스 하니까 지금 페이지 폴더가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1번 페이지, 1번 메모리 페이지를 딱 액세스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액세스 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네가 자꾸 고민을 해서 그게 틀렸다고. 그래서 일곱 번째 뭐가 왔는데 이제는 세 번째 선이 들어왔을 때는 동생을 해서 얘를 빼고 뭐가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여덟 번째에 일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들어왔을 때 입장에서 가장 오래됐을 때가 솔직히 다시게 얘예요. 근데 같으니까 너무 많고 그것도 틀렸어 설명이. 1이 거기서 레퍼런스도 되면 그때는 오래된 거를 고민을 네가 자꾸 하잖아. 고민을 하지 말라니까. 1번 페이지를 액세스 했더니 1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을 하지 말아야 돼. 자꾸 네가 고민을 한다는 게 내 불만이야. 5번 다음에 1번이 들어왔지? 네. 1번을 액세스 하니까 1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야 돼? 민지가 자꾸 거기서 고민하잖아. 민지 이해했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2가 들어와야 되는데 2가 있어요. 그래서 2도 그냥 스킬을 하는데 3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3을 추천했기 때문에 3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얘 오랫장에서 가장 오래됐던 게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9번 일어났다는 거지, 그지? 9번 일어났는데, 아까 옵티멀일 때 이게 6번이었지? 6번 대비, 이거는 그만큼 알고리즘이 나쁘다. 나쁜데, 자, 이제 들어와. 이걸 어떻게 만들 것 같아? 이 LRU를 어떻게 만들 것 같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봐. 지금 우리가 뭘 고민했니? 가장 레퍼런스 한 지가 오래된 놈을 찾았지. 오래됐다는 거는 시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각 페이지에다가
시계를 다 하나씩 갖다 붙이나. 그러니까 내가 CPU가 페이지를 액세스하면은 시계를 리셋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계는 짝짝짝짝짝짝 모든 페이지에 시계가 짝짝짝짝 한 스텝씩 진행되고 또 CPU가 그 페이지를 레퍼런스를 하면 그 페이지를 시계, 그 페이지 시계만 0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한참 진행이 되다가 내 말 따라오고 있니? 지금 민지가 한 글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를 LRU를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여기에 시계를 갖다 붙인다고. 어? 이렇게 시계를 갖다 붙여요. 몇 시 몇 분. 어? 페이지마다 8시 20분. 이렇게 시계를 갖다 붙여 놓고 시작해. 시작을 하면 시계가 짝짝짝짝 이 클락이 하나 틀 때마다 시계가 계속 가지. 근데 1번 페이지 레퍼런스 하면 이거는 12시 0초 이렇게 리셋을 한다고. 나머지 시계가 계속 가. 그 다음에 2번 하면은 2번 한번 레퍼런스 할 때마다 또 요 시계를 0으로 세팅한다고. 이해했어?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나중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면 누구를 리플레이스 하니? 시계가 가장 많이 진행된 놈을 찾아서, 이 시계를 찾아서 그 페이지를 바꿔치기 하면 되지. 그게 LRU를 구현하는 방법이야. 시계 개념이니까. 이해했니? 그래서 이게 LRU다. 그 정도 하면 뭐 충분히 다 이해한 것 같다. 자, 이게 이제 세컨 찬스 클락 알고리즘인데 이건 뭐 나중에 필요할 때 공부해라. 이거는 이것도 뭐 시계 갖다 붙이는 다른 방식인데 뭐 몰라도 되고. 자, 여기까지 가자. 글로벌 vs 로컬 알로케이션은 새로운 얘기다. 새로운 얘기인데, 봐. 이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가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쓰지.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하면 너들이 보통 한 50개에서 100개의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다는 거를 컨트롤 알트 델치면 나오지. 그 정도의 많은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고 있거든. 이 메모리를 차지하고서. 어? 근데 지금 페이지 리플레이스를 하는데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나봐. 대상을 자기가 쓰는 페이지만 리플레이스를 지금 했잖아. 저 방금 이그잼플에서. 그치? 이게 나? 아니면 이 메모리 처음부터 끝까지 시계를 붙이거나 LRU를 다 적용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뭐 옵티멀을 적용하든가. 어떤 게 더 좋아? 응? 내 문제는 이해했니? 페이지 리플레이스를 하는데 자기 프로세서 범위 내에서 쫓아낼 페이지를 찾는 게 좋아?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컴퓨터 속에 있는 메모리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내는 게 더 좋아? 몰라, 아직은. 그래서 글로벌이란 게 이 전체를 대상으로 페이지 리플레이스 할, 바꿔치기 할 페이지를 찾자는 게 글로벌이야. 로컬은 자기 프로세스 내에서 쫓아낼 프로세스를 찾자는 게 로컬이야. 문제는 알았지? 말 됐지, 둘 다. 어떤 게 더 적절한지는 몰라.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그 두 개를 분리하자 이런 얘기야. 됐지? 거기까지야. 스레싱 나왔다. 그치? 스레싱 내가 설명했지? 그림을 나타내면 degree of multi-processing, multi-programming, multi-processing이다. 자, 첫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컴퓨터 비싼 하드웨어를 사서 이 비싼 거는 열심히 쓰면 쓸수록 이득을 많이 본다고 그랬다. 그치? 그래서 multi-tasking이나 multi-processing이나 concurrent processing이나 이런 걸 한다고 그랬어.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시켜서 하드웨어 값을 뽑아내는 거야. 근데 이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CPU도 마찬가지인데 한꺼번에 일을 많이 시켜야 돼. 우리 여기 교수님들이 일꾼이잖아. 교수들한테 막 일을 많이 시켜서 월급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면 일 잘하는 거지? 어? 학생들이 이득이잖아. 맞지? 똑같아. 컴퓨터에도 하드웨어를 놔두고 동시에 일을 막 시키는 게 이게 디그리 오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일을 동시에 마구 때려 넣는 거야. 컴퓨터에다가 일을 많이 시키는 거고 이게 CPU 유틸라이제이션이야. CPU 활용도거든. 근데 이게 놀랍게도 멀티태스킹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피크치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이게 세츄레이션 되지. 포화가 된다고. 포화가 되면 멀티태스킹은 멀티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시켜도 이게 CPU 활용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왜 안 올라가겠어? 페이지 폴트 하느라고. 페이지 폴트 이게 멀티태스킹이 작다는 얘기는 이게 프로세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프로세서를 더 많이 때려넣지?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프로세서가 많아서, 그지? 프로세서 하나당 차지하는 프레임 수가 훨씬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 빨간 거 속에 이 안에 텍스트 데이터 BSS 스택 다 들어가야 돼. 아까 우리가 예로 해봤지. 프레임을 3개 줄 때와 4개 줄 때 페이지 폴트 숫자가 확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메인 메모리에 동그라미 숫자가 프로세서 숫자인데 프로세서를 잔뜩 집어넣으면 멀티태스킹이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당 페이지 폴트가 워낙 자주 일어나서 CPU가 맨날 슬립하고 있는 거야. 페이지 폴트 처리하느라고 바빠서.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더 이상 프로세서를 많이 집어넣으면 급격하게 CPU 활용도가 떨어지더라. 그거를 스래싱이라고 한다고. 중요한 얘기다, 그지? 멀티 프로그래밍 내지는 멀티태스킹을 시키는 이유는 비싼 CPU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얘가 CPU가 뻗었어. 페이지 폴트 하느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손해보더라. 그래서 어느 적정한 숫자까지만 일을 시키고 더 이상 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예. 너들 장교들은 중요한 거야. 지휘관이 될 사람이잖아. 그지? 너들은 병사들한테 일을 과도하게 시키면 손해야. 사고 친다고? 너들 지휘관은 중요한 사람이야.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 교과서 중에서, 교과서에 한 500페이지 되지? 500페이지 그림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다. 알았니?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이라고. 왜냐면은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서 이 메모리 전체에 어떤 페이지를 레퍼런스를 하는지 그림을 점을 다 하나하나 찍어놨어. 그래서 이걸 보고서 실제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이거가 워킹셋이야. 그러니까 페이징을 할 적에 페이지 리플레이스 할 적에 봐. 요 순간에 이게 메모리 주소거든. 이게 내가 짝배기 적은 이 주소야. 그치?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이쪽 부분에 새까맣게 점 많이 찍은 부분을 페이지를 바꿔치기며 쫓아내자마자 또 들어온다. 그치? 또 레퍼런스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허연데 여기에 레퍼런스 안 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쫓아내면 얘는 다시 레퍼런스가 잘 안 되니까. 아까 우리 해봤지? 페이지를 잘못 쫓아내면 쫓아내자마자 그 페이지가 또 레퍼런스가 되면 또 들어와야 돼.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새까맣게 점이 많은 부분은 쫓아내면 안 되는 부분이야. 알았니? 이 그림은 한번 정해지면 고정이 되니? 아니요. 이 그림은 어떻게 나와? 컴퓨터가 도는데 스냅샷이라고 그러지. 순간에 사진을 찰칵 찍었어. 메모리를. 메모리 사진을 찰칵 찍으면 요 한 줄이 쫙 나와. 그래서 사진을 쫙쫙쫙쫙 계속 찍어서 갖다 붙인 거야. 이 그림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다. 그지?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이 패턴이 또 다르고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패턴이 달라. 맞지?
이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래. 무지 중요한 그림이다. Working Shots은 이거 대학원에서 보내는 설명하는 건데 알아는 두자. 이게 Working Set Window란 거는 하나의 Fixed Number of Page야. 그러니까 페이지가 아까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 응?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 페이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돼. 그치? 그래서 여기에 레퍼런스 하면 요 언저리가 통째로 움직인다고. 요만큼이. 그치? 그치? 요 부분 같으면 워킹 세트 요만큼이야.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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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된다고. 여기 시간이니까. 맞지? 이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갈 부분에 워킹 세트 여기는 없어요. 워킹 세트 요 부분이야. 다르지? 이 부분이 전혀 액세스 안 되다가 프로그램이 끝나갈 부분에 여기가 집중적으로 액세스 되잖아. 컴파일러 같으면 여기가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워킹 셋이라고 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앞부분에 여기와 여기가 워킹 셋이고, 그래서 페이징을 할 적에 이 워킹 셋을 고스란히 메모리에 딱 갖다 놓으면 페이지 폴트가 제일 작아질 거 아니야. 거꾸로 워킹 셋이 아닌 이런 부분을 갖다 놓으면 엉망이 된다. 그지? 계속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 그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불행하게도 이 워킹 셋은 개념이다. 개념이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워킹 셋을 메모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알아둘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야. 생부님, 오케이? 네. 아까 그 LRU에서, 만약에 저렇게 로컬리토브를 디스플레이 할 그런 특성이 없다면, LRU가 꼭 피프보다 반드시 낫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아.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란 특성 때문에 LRU가 의미가 갖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에? 옛날에 학자들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패턴을 자꾸 저렇게 점을 찍어서 봤더니 야 이게 한 곳에 몰려서 하더라. 그래서 워킹 셋이란 게 있구나. 그래서 아 이거를 LRU로 하면은 페이지 폴트 가능성이 더 작아지겠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됐다고. 너들 C++ 같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 있지? 그거를 내가 이거 점을 다 찍어봤어. 찍어봤더니 얘놈들이 놀랍게도 뭔가 이런 워킹셋이 형성돼. 어떻게 형성될 것 같아? 그게 내 박사 논문인데 오브젝트는 인헤리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니? 첫째 뭐니? 어? 아, 오케이. 뭐 앱스트랙션이나 이걸 포함 플러스 그 인캡슐레이션이야. 일단 추상화는 돼야 되고, 그지? 이게 1번. 두 번째 뭐니? 어? 5호의 특징이 뭐니? 내 첫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 두 번째 뭐니? 이네리턴스야. 너들 말로 상속. 이게 아버지로부터 특징을 베이스로부터 이게 인헤리트 된 거는 상속을 물려받지? 또 물려받지? 이렇게 해서 옆에 새끼 쳐서 오브젝트를 자꾸 만들어 가잖아. 너들이 이거 인헤리턴스를 안 쓰고 대부분 이것만 써서 C++를 마치 C처럼 써서 그래. 이게 너들은 잘 안 만든다. 귀찮아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밑에 저 상속된 이 페이지를 레퍼런스를 하면 여기에 특성들이 위에서 물려받아서 얘를 액세스해. 또 얘는 이 자기 특성이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여기 액세스하면 이게 줄줄이 쭉 액세스 되더라 하는 게 내가 봤어. 이걸 봤더니 그래서 워킹셋이 어떻게 형성되니 이만큼이 워킹셋이야. 그래서 이쪽에 한번 페이지를 액세스하면 어디까지 가져오면 돼? 줄줄이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가져오면 페이지 폴트가 확 줄어. 그게 내 논문이야. 나중에 뭐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봐. 세 번째가 뭐니? 이왕 얘기했던 거 해보자. 어? 그래 맞다. 폴리모피즘이지?
뭐라고 다 형성? 이게 뭐 하는 거니? 1과 1을 더하면 얼마니? 2지? 1.0과 1.0을 더하면 2.0 리얼이 되지? 그지? 세모 더하기 그래픽도 더해진다, 그지? 동그라미 하면 뭐니? 이거 어떻게 더하냐? 별을 더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놀랍게도 이 다형성이란 게 이게 똑같은 더하기를 하는데 양쪽에 타입을 달리 집어넣으면 넣어도 된다는 게 다형성이지? 맞아? 야, 당연히 1.0 더하기 1.0 하면 2.0이지. 이거 2.0 안 된다고 믿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이게 무슨 이슈가 뭐니? 프로그래머가 이게 다형성의 진정한 의미는 왼쪽에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똑같은 오퍼레이터를 써도 연산이 되더라. 그걸 컴파일러 지가 알아서 하더라. 이게 다형성이야. 맞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폴리모피즘을 쓰기 전에는 이게 폴리모피즘을 쓰기 전에는 사람이 이거 오퍼레이터를 골라서 썼다고. 너들 프로그래머가. 근데 OOS는 이거를 오퍼레이터를 더하기란 오퍼레이터만 쓰기만 하면은 컴파일러가 지가 알아서 해준다는 게 다형성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픽의 세모와 별을 합칠 수 없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냐 이거 뭘 순수라고 그래? 정수 말고 이거 자연수. 예? 정수 더하기에 이게 그래픽을 집어넣으면 얘가 더할 줄 아냐? 못 더하지. 그게 C 랭귀지고 똑같은 이 더하기란 오퍼레이터에 정수도 집어넣고 실수도 집어넣고 그래픽을 집어넣고 여기 사람도 집어넣어도 되지. 남자 어떻게 그러냐? 여자는 이렇게 그리지. 남자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냐? 이거 하면 뭐냐? 베이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수 더하는 거랑 사람 결혼시키는 거를 똑같은 오퍼레이터를 써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이 말 이해해? 이게 다양성이야. 관건이 뭐니?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야. 타입에 대해서. 너 이해하냐? 뭐라고 내가 말해? 내가 뭐라고 해? 카메라맨 얘 찍어줘봐. 뭐라고? 어떻게 그게 돼? 컴파일러가 지가 알아서 타입을. 이게 공장이지. 더하기를 처리하는 공장이야. 그지? 얘를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정수를 더하는 공장과 실수를 더하는 공장과 그래픽을 더하는 공장과 사람을 더하는 공장이 따로 있었어. 기존 임페라티브 C 랭귀지에서는. 응. 근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다 더하기 하는 공장이 하나의 공장이 있다고 봐. 하나의 공장에 그냥 서로 다른 두 개 값을 집어넣으면 그 공장에서 알아서 값이 튀어나온다는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내 말 알아들었니? 잔다 지금. 모르겠다. 이 또 아까 그 빌라디 아노말리랑 똑같은 얘기다, 그지?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페이지 폴트는 줄어든다. 근데 프레임 수를 무한히 많이 할 수도 없으니 어느 정도 오퍼 바운드와 로우 바운드를 정해놓으면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페이지 폴트 숫자가 충분히 줄어들더라. 그런 얘기야. 이거를 어퍼 바운드를 다른 말로 상식이다.
하이 워터 마크라고 하기도 한다. 반대 저기 로우 바운드를 로우 워터 마크라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해서 이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붙었는데 배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뭐 빨간 줄을 하나 쳐놓고 여기 밑에 빨간 줄을 하나 쳐놨어. 그지? 이 탱크지. 이 기름 싣고 다니는 배에 기름 잔뜩 싣고 올 때는 기름을 여기까지 채우지. 기름을 채우면 이게 배가 가라앉아서 물이 여기까지 올도록 이게 HWM이라고 해. 하이 워터 마크 이렇고 기름을 다 한국에 이렇게 내리고 이게 다시 중동으로 갈 때는 배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거 놔두면 뒤집어지거든. 그래서 이걸 로우 워터 마크라고 해. 유조선이 그 유조선이 이 빌딩보다 더 크다. 이거 세 개 합친 만큼 크거든. 저 그냥 놔두면 저 큰 배가 뒤집어진대. 그래서 갈 때는 물을 채워서 가는 거야. 바닷물을 채워서 배가 안 뒤집어지게 물을 채워서 간대. 됐다. 그지? 그만해. 오늘 자 페이징 끝났고 그 다음에 메모리 매니지먼트 완전히 끝났다. 버추얼 페이지 다 끝났거든. 다음 주부터 파일 시스템 하자. 내일 모레. 질문 있니? 이제 마지막 주제다. 그 파일 시스템이 OS 전체 50%의 양이거든. 하나의 주제인데 파일 시스템하고 디스크 이 두 부분만 남았다. 앞에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이 지나갔는데 너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다. 질문 있어? 가서 공부하고 지금 텀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있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텀 프로젝트 한번 물어본다.